뉴욕한인회 역대 회장단 폐관살리기위원회가 오늘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7 폐기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에는 총 23만 6천 건의 신청서가 몰려 2.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한인이 지난 10년 새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산모의 우울증 검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스마트 결제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회관 살리기 위원회가 오늘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납 재산세 납부 마감 날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동포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당장 필요한 돈은 5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미납 재산세 30여만 달러와 올해 상반기 재산세, 시급한 회관 보수 비용 등 60여만 달러. 지난주부터 한인은행 세 군데와 외국계 은행까지 총 4개 은행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 분명한 대답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회관 살리기 위원회는 오늘부터 공식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역대 회장단과 34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가 솔선해서 1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5천 달러 기부를 약속한 김기철, 하용아 전 회장과 위원회 회장을 맡은 변종덕 회장이 1만 달러 등 전직 회장단에서 5만여 달러, 그리고 김민선 회장 1만 달러 등 34대 집행부도 5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뉴욕 이런 지역과 직능단체, 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지상사의 도움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김규환 총영사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먼저 보여야 한인들이 따라올 거 아니냐. 그래 이제 그런 계획을 했고 화요일 날 우리가 그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그 회관 살리기 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해서 이제 제가 그 총영사를 김민선 회장하고 한번 만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한인 농포들의 소액 기부도 큰 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위해 수표 계좌와 웹사이트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든 기부 내역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또한 기부자들의 이름이 후대에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 회관 입구에 명패나 상징물들을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2017 폐기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에는 총 23만 6천 건의 신청서가 몰렸습니다. 3명 가운데 2명은 떨어졌는데요. 다음 주부터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1일부터 7일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가 23만 6천 개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에 대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사용 연간 쿼터 2만 개, 학사용 연간 쿼터 6만 5천 개 등 전체 쿼터가 8만 5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5만 1천 명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추첨 경쟁률은 2.7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 실시된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신청서만 대상으로 1차 추첨을 실시해 석사용 연간 쿼터 2만 개를 추첨하고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들을 다시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킨 후 2차 추첨을 통해 학사용 쿼터 6만 5천 개를 뽑았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추첨 결과에 따라 다음 주부터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낙첨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한편 수수료 $1,000를 지불하면 5월 16일 이전까지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한인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2015 회계연도 이민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비자를 받은 한인은 가족 및 취업 등 부문별 비자 취득자를 합쳐 3,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 당시 정점을 찍었던 6,078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취득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 미국에 이민 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민비자를 취득해서 미국에 입국한 한인은 지난 2014 회계연도에 3,786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895명으로 109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한인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가족 초청 이민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직계가족 초청 이민은 3,27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607명으로 50%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2005년 1,504명에서 2015년 1,534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카바이러스는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명백한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연관성을 확실히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나온 다수의 관련 연구에서 증거와 감염 사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카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지카바이러스가 소두증 등을 일으킨다는 추정은 많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소두증은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고 뇌 발육 상태도 충분하지 않은 증상으로 지카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브라질에서 소두증을 지닌 신생아가 급증하면서 임신부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그 원인으로 의심돼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지난 2월 임신부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소두증의 원인이라는 것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측은 지카바이러스가 태아의 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관해서는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3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카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백악관이 요구하는 예산 19억 달러를 승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여성 10명 가운데 1명은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만 심한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뉴욕시 정부가 산모의 우울증 검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부인 셜레인 맥크레인은 시정부가 지원하는 우울증 검사 프로그램에 12개의 병원이 추가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참여하는 병원은 맨하튼 지역의 NYU 랭곤 메디컬 센터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마운트 사이나이 웨스트, 마운트 사이나이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 몬테피어 메디컬 센터, 퀸즈에서는 플러싱 병원, 노스웰 포레스트 힐스 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맥크레인은 시정부의 정신건강지원 이니셔티브 드라이브 NYC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총 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뉴요커들의 정신건강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우울증 검사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에 새로 참여한 12곳을 포함해 모두 24개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에서는 출산 전 또는 산후조리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 프로그램까지 해당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77억 달러에 달하는 장애 학생 학자금 융자 탕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자 선정을 마쳤는데요. 38만 7천 명이 감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0일 연방교육부는 중증 및 영구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이 쉽게 융자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및 영구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 최소 60개월 이상 증상이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회보장국의 사회보장 대상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38만 7천 명의 감면 대상자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 중 17만 9천 명은 총 77억 달러어치의 융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융자를 갚지 못하면 세금 환급과 사회보장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된 이들은 18일부터 감면 절차 설명이 적힌 안내서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신청서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서명만 하게 되고 신청서는 16주에 걸쳐 발송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 대중교통 요금도 이제는 스마트 결제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아날로그 방식인 메트로카드 대신 스마트폰 결제나 스마트 카드 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13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새 승차권 시스템인 뉴 페어 페이먼트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8년부터는 은행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또는 MTA가 발행한 스마트 카드 등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의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뉴욕시 지하철 승차권으로 쓰이는 메트로카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와 같은 불편함이 해소되고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충전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요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MTA는 디지털 승차권 도입을 위해 2019년까지 4억 1,9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2018년부터 새 시스템 도입을 시작하고 2020년까지는 현재의 메트로카드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에서 지난 5년간 징수하지 못한 통행료가 1억 1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 규제안도 발표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최근 5년간 이지패스라인 통과 차량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통행료 누적치가 1억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행료를 체납하고 있는 일부 차량의 경우는 수백 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아 벌금을 포함해 체납된 통행료가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통행료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8개월간 5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차량 등록증을 자동 정지하는 행정 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18개월간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5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아 1,600만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다며 행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가 40여일 정도 남은 가운데 오늘 18일부터 회장 후보 등록이 이뤄집니다. 지난 세 번의 회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한인회장이 나와 대표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제33대 선거에서는 뜻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입니다. 33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습니다. 33대 LA 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의 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후보 등록 신청 서류 배포에 이어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내운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강용구, 강승훈, 김용호, 엄익청 위원이 한인회 측 위원이고 김재율, 신효섭, 전희택, 홍순옥 위원이 외부 인사로 총 9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3대 LA 한인회장 선거는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뭔가 그 전에 있던 그런 선거가 되지 않고 뭔가 클리어한 선거 그리고 공정성 있는 선거 그런 선거로 해서 진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5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회장 입후보 등록금과 입후보 자격 기준과 그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그 미스디미너 같은 그 미슬레니어스한 그런 일 때문에 이분을 만약에 낙마시킨다면은 이거는 사회적인 우리 교포사회에서도 이거는 웨이스트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당연히 소명을 시키고 그분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여쭤보고 또한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선관위 문의를 통해 후보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까지 3, 4명의 한인 인사들이 회장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만큼은 투표를 통해 한인 회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LA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 기회를 찾고 있는 뜻있는 인물이 나타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에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인기를 끌고 있죠.
죽음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죽음을 체험해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문을 연 죽음 체험관. 참가자들이 관속처럼 깜깜한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 몸을 누이자 실제 화장장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영상과 소음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就是当中那个全黑的那一段其实那个感觉还就是蛮逼真的特别是就是一开始就是我还坐在那个房间里 불구덩이를 빠져나온 뒤엔 엄마의 자궁 속으로 보내지는데 이곳을 통과하면 환생하게 됩니다. 죽음과 환생을 체험한 사람들은 보다 진지해진 자세로 유언장을 씁니다. 不一样，就当你走出这个门的时候，你会跟你进来之前的心态会有些变化，会多一些思考。我觉得这点上来说是非常棒的，也是非常值得的。 두 시간에 걸친 체험 비용은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 4로 이루어진 444위안, 우리 돈 8만 원 정도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장례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진열된 관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누워봅니다. We couldn't display coffin at events like this before. Now we can. It's not to do with money. Instead, it shows people's attitudes are changing. 이들은 죽음을 체험해보면 남은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맨하탄 32가와 5번가 등에서 암약해오던 대규모 한인 매춘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매춘 인터넷 사이트와 11군데의 위장 스파를 운영하면서 7만 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성매매를 일삼고 돈 세탁 금액만 1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매춘 조직 운영자인 김모 씨와 김 씨의 모친 한모 씨 등 조직 일당 11명을 기소했고 이모 씨 등 나머지 3명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노스쇼어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브롱스와 웨체스터 카운티를 직접 연결하는 브릿지 건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로스넥 브릿지나 와이스톤 브릿지 등을 통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를 직접 잇는 교량으로 운전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당국은 우선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새벽 1시 34분께 탁빌로드 코트 소재 가정집에서 상체가 훼손된 61세 김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의 이웃들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이며 폭행치사 및 살인사건이라고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델라웨어와 피츠버그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뉴캐슬 소재 델라웨어 한인회에서 19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에서 영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여권 갱신 등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먼저 확인하고 델라웨어 한인회나 피츠버그 한인회로 연락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고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따뜻하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